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꼬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언론을 통제하고 내가 언론을 통제하는 언론 통제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신작이기 때문에 저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The Last Headliner.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난민들에게 침을 뱉었다. 딸이 대학을 갔다 하는 행복에도 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었다. 시작. 유전공학과 주민들의 불만에 어두운 기운이. 당신은 지역뉴스 채널의 큐레이터입니다. 당신이 바로 헤드라이너입니다. 당신의 손에 여론이 달려있습니다. 연례시민 통계 설문지. 이름 한글 되나? 한글. 이름 김조작. 그리고 아, 보농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보농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름이 김조작이에요. 아침조의 만들작자. 아침에 서둘러서 신문에나 헤드라이너를 실어라. 언론사의 언론 대대로 이어준 3대째 언론인. 아침에 만들어라. 김조작. 남편의 이름? 뭐, 나 여자야? 아, 뭐야. 이게, 남자가 이거잖아. 그치? 이게 남자지. 배우자의 성별. 야, 근데 왜 이.. 아, 배우자의 성별. 아, 이게 이렇게 동성으로도 되는 거야? 아, 자, 배우자의 성별은 배우자의 성별은 김내조. 아니 아, 이건 제 거랑 다르게 갈 거예요. 아직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우리 이름을 넣었다가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아직 게임이 상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김조작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아내의 이름은 역시 소신 있는 스트리머 우왁국 권력이 치부를 방송에서 비판하잖아.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아, 뭐로 가지? 아내 이름은? 호날조. 아내 이름이 무슨 호날도 같잖아. 예. 호날조. 오케이. 딸의 이름은 그러면. 한통속. 자, 근데 왜 성이 다 달라? 막장 가족이야? 딸은 김으로 가야지. 김선동. 아, 김선동. 아, 김선동. 오케이. 김조작, 김선동, 호날조.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호날조. 딸은 김조작 고을 주에 만들 착. 아, 김조작. 김조작. 선동이가 근데 뭔가 여자 이름 같은데? 선동이 좋다. 바를선 같을동. 바를선의 같을동. 튜토리얼 켜지고 사무실용 공백으로 남겨둘 것. 수요일. 좋은 아침이에요. 김조작.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쪽 호날조.
제가 당신의 새 연락 담당자예요. 겔미디어 패밀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것이 오늘 검토해야 할 기사들이에요. 승인이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게재된답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 승인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희에겐 좋은 기사거리가 필요하답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아참,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평점에 힘써야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승인할지 거절할지 선택하세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신문을 움직이세요. 아, 놓을 수 있습니다. 확대하려면 위로 드래그하세요. 6.15 가장 큰 연례 행사를 즐기실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아가 어떻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반수의 유전자 조작 인구를 갖게 됐는지 뒤돌아보도록 하죠. 이거를 할지 말지. 과반수의 유전, 뭐, 이거는 뭐. 통과해봐, 일단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됐나? 아, 스탬프를, 꽝! 오늘 밤 겔뉴스 특종. 축제가 코앞. 아, 잠깐만. 아, 그리고, 호날두. 비개조인의 비율이 미미한 7%로 감소하며 여러 연구들이 그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이들에게 나머지 인구와 같은 혜택과 면세를 보장하는 게 윤리적인 일일까? 일반 시민들이 불공평하게 비개조인을 부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비개조인이 뭐예요? 아, 비개조인? 오케이, 오케이. 나는 뭔가 또, 법적 용어인 줄 알았네. 법조인 같은 건줄 알았네. 잠깐만, 헤드셋 빠진다. 비개조인의 비율이 미미한 7%로 감소하며, 와, 그러면은 7%, 93%가 유전자 조작 인구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건 좀 그러네. 이건 좀, 이런 건 싫지 마, 새끼야. 그들도 인간인데, 세금은 굳이, 근데 이게 조회수 유도긴 한데, 내가 선동하는 게 목적인 건가? 내 포지션을 모르겠어. 선동을 해야 되는 건가? 1라운드는 그냥 해보자. 형, 15개월. 리얼리스 관료가 동쪽 국경에 모이고 있는 병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은 이런 도발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딱히 뭐 문제될 거 없어 보이는데? 선동할지 말지는 형이 정하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는 형이 책임지는 일단 한번 해볼게. 유전병 예방부터 학습력을 늘리기까지, 그리고 눈 색깔 같은 신체적 특성을 바꿀 수 있는 유전자 조작, 태아 개조가 어떻게 당신의 아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싫어. 게리 골든이 원하던 유일한 것은 그의 사랑인 제니프 워먼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 신부가 게리의 비개조 상태를 문제 삼아 식을 올리는 걸 거부했다. 어떻게 다수인 개조인이 이미 소수인 순수인에게 기본권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지가 싫었나 보지 뭐. 퇴근해 볼까? 뭐야? 이거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형이 중국 공안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뭐야? 미친? 뭔 일이래? 피어리스 문제 물수가 있다 뉴스에서 나오는데 큰일이네.
무슨 축제?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무식하긴 계속 그냥 일로 가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모님께 절대 말하면 안 돼. 비개조인이어서? 주인이 비개조인이거든. 다다다 왔어 여보. 안녕 아베. 천장은 거의 다 준비돼서 일어날 만했어? 뭐 그냥 별일 없었어. 반반이었거든. 오늘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나한테 자꾸 약을 잘못 줬다는 거 있지? 처방전을 보여줘도 저번에 이게 아니었어라는 거야.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약국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야. 완전 내 손바닥 아니라고. 집에서 욕하지 마렴. 월급도 짭짤하고 말이야. 이 비계조인들이 능력치가 딸리는구나. 진통제 먹고 있어? 쉬엄쉬엄해. 고마워 김조작. 어쨌든 지금 당신 신문사 신문 한번 훑어봤는데 일이 더 커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정말 잔인하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지? 신문 읽다 보니 걱정돼. 아빠 신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책임이 있단다. 모든 문제 공평하게 다뤄야 해. 나 둘 다 아닌데. 그래도 일단 1번으로 가자. 바로 그거야.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부전공은 정했니? 생각 중이야. 시험도 끝났는데 놀아야지. 뭔가 선택지들이 다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공부에 집중하렴! 아니면은 시험도 끝났는데 놀아야지. 둘 다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존나 흑백논리. 도저히 다시 시작해 엄마? 준비는 잘 돼가? 실력이 많이 녹슬었지만 재밌어. 도자기를 받을 때 마음이 안정돼. 가져올게. 오늘 메뉴는 뭐야? GMO 소고기야. 유전자 조작 소고기인가 보다. 김조작 고마워. 알았어. 좋아, 밥 먹자. 목요일 축제까지 5일. 축제에서 폭동이 일어나나 보다. 왠지 그런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김조작. 어제자 기사는 실망이었어요. 뭐랄까 좀 약하더군요. 순수인 경제 부담이나 혼인차별에 대한 기사를 놓치다니 안타깝네요. 관점을 형성하려면 한쪽 진영을 고르고 그걸 고수해야 해요. 지금쯤이면 특정 기사마다 다른 색의 클립을 사용한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논란이라는 이슈에 관점을 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 클립 3개로 표시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기사는 파란 클립 2개로 표시해요. 전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노란 클립 1개로 표시한답니다. 한 면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사가 2개 있어요. 이만한 스테이플러로 합쳐져 있는 기사가 보이는 한 개만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커브된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거리는 평점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김조작 올 때 게사료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호날조. 빨강 3개 사설, 파랑 2개 정보. 가족과 보낼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하지만 순수인 지지단체인 클린 슬레이트는 축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도 순수인에 대한 차별로 가득한 축제일까요? 두 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다. 아 씨발 노잼이야.
순수인 근로자는 상공인에게 이득이 된다. 소기업 연합이 새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순수인 근로자들은 개조인에 비해 능률이 겨우 16%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증가와 개조인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생각한다면 이건 작은 대가일 것이다. 순수인 근로자는 상공인에게 해가 된다. 소기업 연합이 순수인 개조인보다 능률이 16%나 떨어진다는 연구를 발견했다. 이 말은 순수인이 개조인보다 팁을 덜 받거나 상품이 반품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에 급속으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우리 순수인 입장에서 고민하게 하다가 나중에 통수 칠 것 같은데 게임에서. 그치? 왠지 그래 통수 칠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가자 일단은. 천사 같은 톤 중독성 있는 목소리 그렇다. 많이 내 가지고 티마 그림새 추천했다는 캐릭터. 그래. 우리 동네 가게 주인이 더러운 비계 주인. 볼품없는 솜씨와 사귐 중인 시간은 소수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할 때다. 이 밑에는 자식들이 개조하길 거부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뺏어간 가게들의 명단이다. 뭐냐.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일단은. 어그레스산 병력이 어젯밤 이 지뢰를 구해가 진군했다. 그렇구나. 위험에 처한 개조인 관리. 아이씨. 아, 이 게임 통수 당할 것 같은데. 대박이야. 개사료? 아, 사료 획득. 다다다다다다다. 무난했어? 당신 어땠어? 저희라 때문은 아닐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몰라. 개조 때문일지도 몰라. 생후에 시술 받았잖아, 그치? 예전엔 정부 보조가 없어 부모님이 돈을 모신 다음에 받았단다. 아빠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클릭하자. 학교는 어땠니, 김선동? 순수인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그들도 사람들이야. 개조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뭐 개조를 뭘 어떻게 개조했다? 유전자를 개조했다는 거요? 아니 씨발 왜 나보 먹자. 축제까지 4일. 좋은 아침이에요 김조작. 일관성이 있도록. 축제가 4일 앞으로 당은 지금 대부분 식당 이미 만석일 것이다. 그래. 통금 시간의 필요성 언급돼. 통금 시간 시행은 없을 것. 개조 샌드위치 불매운동. 개조인 손님만 구매할 수 있는 신개조인 개조 위치를 내놨다. 개조인들의 소화기관에서 잘 분해되도록 설계된 버거입니다. 하지만 내면엔 순수인을 차별하고자 있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몰라. 순수인 사회가 당신의 의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호기심 많은 에릭의 귀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가수 티마가 순수인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씨발 뭐가 중요한 거야? 개조인 순수인 이거. 뭐가 중요한 거야? 리얼리스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온다는 사실들이 무서워요. 최저임금 지급 두 개를 끊어서 복잡하네요. 피난처가 필요하다. 퇴근하자고. 개조인 거지들. 저녁 사기. 어차피 게임이라 뭘 어떻게든 개판 나요. 예. 완전 맛있겠다. 그냥 보는 거야. 이 게임에 정해진 스토리를. 오늘 어떤 순수인 시위자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믿겨져? 개조인 같다나 뭐라나. 아니 개조인이 93%인데 그게 가능해? 김선동은 친구 집에 갔어요. 존나 극단적이야. 아니야. 돕긴 도와야 되지만은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돕고 싶지 않은 것 뿐이야. 축제는 뭐,
장학금은 어때? 그렇구나. 돈 얘기해서 골치 아프게 만드네. 그래. 팀조작 아주 잘하고 계세요. 등록금에 보태서 형. 지금 하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승진은 문제 없으실 거라고 봐요. 최소 3개는 승인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뭐야. 기물파손? 기물파손 하면 안 되지. 아니 개 웃긴 게 개조인이 93%인데 이게 뭔 소리야? 개조인은 이미 사람도 많은데. 국가보조 개조에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홍역이 없는 세상. 개조를 도입하자. 싫어. 아, 다 승인해야 돼? 아, 그런 거야? 아씨. 형, 갑자기 순수인 다 까버리네. 모두 까기 인형이야. 국민은 요구할 거 정부는 그대로 국회의원 판세대.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 개조해, 그러면. 개조해, 새끼들아. 단사단사단사단 아단사단사단사단 왜 그러세요? 신분증 제출하도록. 좋아, 지나가죠. 역시 언론은 중립이지. 김조작 오늘길에 시위자를 봤지? 몇 명 경찰에 제외당했어. 집에서 욕하지 마렴.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법이야. 리얼리스 이민자들도 문제지. 사장님이 날 해고하려는 것 같아. 컨디션은 좀 어때? 병원에 들렸어. 개조 거부 증후군인 것 같아. 아닐 거야, 혼날죠. 오늘 밤은 좀 쉬어. 알았어. 그래. 축제까지 2일. 안녕하세요, 김조작. 선전하고 있어. 하지만 사회적 연대가 좀 약하네요. 흥미로운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헤드라이너장의 자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해내신다면 지역 헤드라이너의 자리마저도요. 오늘은 꽉 찼군요. 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묶여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개별 기사는 3개 이상 승인하실 수 없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전자 조작 토마토 수입 요구. 아, 국산 농산품이 품절됐어? 먹어, 그러면. 반문화의 어두운 이면. 뭔 소리지? 반문화는 어두운 이면을 갖고 있으니까 체크. 갤럭시아가 침략당한 가능성은 희박. 아니야. 그러다 당하는 거라고. 왜 안 넘어가? 뭐지? 티마 그림스 팬은 축제에서 물러나라. 아우, 아무나 그냥. 연애는 관심 없어. 연애계 강제 개조에 반대.
아, 강제 개조는 좀 그렇지. 강제 개조는 좀 그렇다. 야, 아니 좀 친애하는 직원분들께. 그렇군요.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개조 프로그램인가? MRS란 무엇인가? 개조 거부 증후군이란 출산 후 개조를 받은 시민들의 5분의 1이 앓는 병이다. 자가 면역 질병의 하나로 개인의 몸이 개조된 세포를 거부해 피로와 질병을 유발하는 병이다. 드물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아내가 걸렸네. 아, 일생 약을 복용하며 생활하는. 그렇구나. 아. 아. 아하. 가자고. 53명 죽었으면 전쟁 아니냐? 나라가 이상하네. 안 돼! 정신이 없네. 나 너무 복잡하네.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대충 살면 안 될까요? 그럼 연금 받으면서 살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신문 편집장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엄마 실려갔다 이거. 강제 개조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들었어. 이런 기사들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하면 갈지도 모르지. 일단 돈 얘기하지 말자.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갈수 있어. 꿈의 대학이라고 이런 지각이다. 근데 내 위치가 돈은 부족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야. 경찰들이 쫙 깔린 것 같아. 무슨 일이랄까 걱정이야.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네. 당신 채널이 영향을 준것 같아. 너무 억대업인데? 개조인들을 커다란 억압자를 몰아가는 걸 사태를 다 악화시킬 뿐이야. 별로 그렇게 전달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관점을 고수할 뿐이야. 피곤해서 그래. 과로 때문일까, 엄마?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개조 거부 증후군 이기래. 이런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어떻대? 어떻대? 유전적인 거야. 언젠가 나타날 증상이었어. 이제야말로 당장 치료를 시작하자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 김선동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어렵겠지만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몰라. 아직도 이거 보험에 커버돼? 다행이다. 그나마 안심이야. 왜 커버가 되고 말고를 내가 정하냐? 되는 거 아닐까? 아까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뭘 기대하긴 힘들어도 당분간 잘릴 일은 없을 것 같아. 리얼리스 구직자를 쫓아내는 걸 봤거든. 안심이 되네. 미안해, 엄마. 처음 뭐 준비해. 토마토 사우사 김조작. 전통은 바보 같고 오래됐잖아. 그만. 그럼 미래 이야기를 해보자. 김선동 졸업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2시간 동안 교장이 말하는 거 듣다가 끝나는 거지. 빨리 졸업하고 싶다. 사진도 좀 찍어두렴. 그래도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졸업 선물로 바이크 한대 사주면 안 돼? 생각해보고. 월요일. 김조작, 축제가 바로 코앞이에요. 저희 평점에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사교 채널에서는 반응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승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 승진을 해주겠다는 거야? 난잘 모르겠는데. 묶여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정확히 두 개를 더 쓰긴 하셔야 돼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전자 조작 토마토가 우리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한 지금 사랑하는 이들과 식사를 하며 선물을 나눌 시간이다.
그래 뭐 토마토가 뭐 토마토 정도야 뭐. 시민안전단체가 최근 운영되기 시작한 경찰 드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드론 운영을 중단하라. 조금 너무 이런 건 솔직히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 뭐 다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애매한 거라서 아, 좀 더 읽어볼까? 잠깐만. 더러운 순수주의 전도사, 당신의 거짓말과 기만이 갤럭시아를 망치고 있다. 더 듣기 전에 멈춰. 이 새끼가 근데? 개조를 해야 하는 이유. 오늘날에 태아를 개조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 할 수 있다. 개조의 단점이 있을까? 아니다, 단점 따위는 없다. 너무 오바잖아. 이거는 너무 오바.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 게임을? 게임이 날 한쪽으로 몰고 가는데 게임이? 조금의 단점은 있겠지. 리얼리스 대통령 갤럭시아를 비난한다. 비난은 하면 안 되지. 난민을 받아주고 말고는 우리가 그냥 선심 쓰느냐 많은 거 많으냐인데 왜 비난을 해 니들이. 잠깐만. 그래서 이걸 걸어야 돼 말아야 돼. 잠깐만. 타미에게 티마에게 노래를 부를 자격을. 티마의 개조 여부에 대해 말이 많다. 아니 이거 교육용 예산 지원, 건강보험 예산 지원. 개조 거부 증후군의 치료제가 봐. 교육용 예산 지원해. 어차피 사람은 어차피 뒤질 건데 뭐. 일찍 죽나 빨리 죽나 그게 그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그럼 걸고 그리고 둘 다 못 걸어? 걸지 마 그럼. 자, 그래 볼까? 자, 가자. 스캔 중. 하나하나 불법인 인간은 없다. 정지. 예. 아, 저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저.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도와줘요. 안녕 친구. 몇 시야 이 새끼 뭐야. 따라다녀 민폐야.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계속 일할 수 있대. 다행이다. 망할 리얼리스는 절대 고용하지 않을 거라는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먼저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병원비랑 김선동 등록금으로 나갈 돈이 많으니까 말이야. 옥스포드대는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공부를 해야 가지. 아빠가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미안해 김선동. 우리 가족 상황 많이 힘들단다. 축제에 가서 기분 좀 풀고 올게. 올해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 또 그런다. 결정의 시간이야.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딸이 이제 잡혀가겠구만. 밥맛도 없어. 사건 터지겠구만 이제. 뭐 따라 무슨 무슨 이런 말을 하냐. 딸 대신 자기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한 게 엄마가 이상한데? 다 이제 깜빡했지는 뭐야. 이상해 뭔가 가족이 이상해. 장난해. 그래. 오늘 메뉴는 뭐야? 그렇구나. 좋은 아침이에요, 김조작. 난 얘가 차라리 애초에 어그로 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가 한결돼서 얘가 차라리 난 것 같아. 한결되잖아, 얘가. 우리 존나 어그로 끌어서 돈 존나 벌어야 돼요.
존나 한결같잖아.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 자, 축제 즐겁게 보내세요. 예, 드디어 축제. 좀 위험한데?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위험해. 이거 좀 많이 보고해야겠다. 에리카츠. 그래요. 꺼지세요. 대중이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다. 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좋아요. 순수인의 승리. 그렇구나. 밀레니엄 세대가 스포츠카 업계를 주. 이거는 오늘은 자유인가? 자유일인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좋은 스포츠는 극단적 한. 밀레니얼 세대가 극단적인 환경주의가 이 현상의 주범? 뭐 스포츠카를 안 쓰는 게 죄도 아니고 뭘 이상한 뭘 주범이야. 지들이 사기 싫은가 보지. 그리고 축제를 오늘 축제 즐기지 마세요. 예, 오늘 좀 위험합니다. 나가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알아서 공연을 하던 말던 뭔 상관이야. 우리가 알아서 결혼은 니기들이 알아서 잘 둘이서 잘 살면 되잖아. 그래 이거 좋아. 퇴근해 볼까? 축제에 갈 거야? 아빠? 아빠?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시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곧 졸업도 하고 난 이제 어른이야. 병신.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집에 가자. 선동아 알런스 캐널쌤 여러분. 와, 티마 최고. 노래를 준비했답니다. 내가 자란 마을에서는. 앗! 스나이퍼다! 앗! 안 돼! 아니야, 우리 딸내미 챙겨야 돼. 딸내미! 딸내미야! 내미야! 선동아! 이건 무슨 똥개미야? 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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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겠구만. 일찍 왔네 김조작. 총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별일 없는 거 맞지? 존내 침착하네. 티마가 총에 맞았대. 세상에, 엄청 무서웠어. 우리 따님은 아직 나가 계신가 보네.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선동이 바이. 나도 걱정되네. 전화를 안 받은 내가 아닌데. 그렇게 그럴 예 아니.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럴 내가 아니야 라는 건가? 잠깐만, 김선동이는 이거 들으면 엄마한테 연락하렴. 걱정돼서 그래. 조심해. 당신 보험 덕에 돈 좀 아꼈죠. 버틸 수 있을 거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알았어. 고마워 김조작. 오늘 일찍 자는 게 어때? 시켜 먹자. 그래. 김조작?
Yeah, definitely one of the voices of Galaxy when you're talking about Galmedia. 순수주의 창사는 구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리얼신의 애매한 관점 평점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윗분들은 만족해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국민가수 총살당하다. 올려. 암살 용의자 개조인으로 밝혀져. 별 상관없잖아 이거. 난민 문제. 이거는 뭐 중립적인 기사구만. 마지막 경고다. 개조인을 건들지 마라. 축하드려요. 그렇군요. 의료보험 법안 통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뭐 그럴 수 있어. 암살자 VR 게임 출시 예정. 실제로 총알이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니까요. 야야, 시기가 시기인데 꼭 이때 이런 걸 올려야겠니? 어? 어제 어제 암살당했는데 오늘 암살자 게임 광고하는 건 좀 그렇잖아. 저도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를 안 해요. 자, 정지? 얘들아,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안 될까? 진심으로 과몰입해서 이 악물지 말고 재미있게 농담으로 들어주면 안 될까? 주적도 개조인한테 엠살 당할 각오 아니야. 서로 점점 원한이 쌓여가고 있구만. 아니가 걱정되는데. 형도 저격당하는 거 아니요? 지금이라도 안녕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경찰서에 잡혀 있대. 소수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식의 그래피티를 그리다가 잡혔대. 반항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공골기물 파손죄래. 그렇구만. 우리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은 진통제는 여기. 고마워. 훨씬 낫다. 요즘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것 지금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꽤 수월했어. 재밌었겠다. 아, 아니다. 아, 이거 잘못 선택했다. 점점 했어야 됐는데. 당신은 어땠어? 똑같지 뭐. 개조인을 좀 까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옳길 바랬을 뿐이야. 딱히 까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게임이 이상하네. 죽은 애 한 명의 순수인들은 복수를 외치고 있어. 개조인들은 순수인을 공격하고 병세는 희망적으로 보이고 우리 둘 다 안 잘렸고 김성동은 감옥에 있지. 당신의 승인한 기사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딱히 극단적이냐? 소신을 지키는 모습 보기 좋아. 김선동의 대학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남은 돈으론 내 병원비랑 등록금 둘 다 낼 돈은 없죠. 전과 때문에 지원을 못할지도 몰라. 이번에 승진한 게 도움이 될 거야. 새 법안이 통과된 거 봤어. 의료비 지원이 있으면 약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일주일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이번이 처음이야. 걱정은 그만하고 밥 먹자. 오늘 메뉴는 뭐야? 소고기 캐서롤이야. 맛있어. 가수가 살해당했다. 유전거 토론 진행됐다. 딸은 범법자였다. 아내는 병에 걸렸다. 나는 승진했다. 공유하세요는 뭐야? 이거 페이스북? 이런데? 공유하지 않기.
어? 뭐야 끝이야?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이너 언론을 조작하는 조작이 아니라 이제 조작은 아니고 이제 조작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그냥 알아서 이제 생각해봐라. 예 그런 식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다수와 소수에 대한 입장을 살짝 게임에서 뒤바꿔 놓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른 내용으로 살짝 바꿔서 약간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그러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어가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마지막에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닥 몰입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냥 솔직히 좀 그렇게까지는 그냥 좀 그냥 게임이었다. 그냥 똥게임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와, 이 게임 굳이 이걸 다시 해가지고 막 이상한 엔딩을 가볼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모르겠고요. 예, 좀 그냥 조금 아쉬운 게임이었네요. 예, 솔직히 요거랑 비슷한 게임 중에서 제가 했던 거 중에서 이제 미디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되게 좋은 되게 좀 잘 만든 게임이라고 제가 칭찬을 했었죠. 예, 제가 그거는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재밌게 한번 짧게 해봤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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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